아이고 감사합니다. 형 참석하시오. 네.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정영희 사장님과 같이 대표님 근로 실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가면서 저도 이제 20대, 30대 젊었을 때는 이 사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냥 옛날에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걸 치우고 승리했어요. 선생님, 오늘 참 잘 어울릴게요.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무정부로서가 아니고 대정부로서예요. 대정부로서. 대정부로서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라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오늘 아침에 문자를 받았어요. 부랴부랴 왔는데 반갑습니다. 저는 왜 왔냐면 사람을 너무 좋아해요. 내가 아무나 만나면 그냥 좋아서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서 왔었어요. 젊은 지식은 없어요. 인터넷에. 그냥 모르는 거 매일 보고 그냥 하면 거기 밖으로 떴어야 되더라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여기 좀 한번 돌아보세요. 예? 무정부로서 유정부로서인가 아시는 분. 예. 아, 있다 해요, 있다. 일어서서 질문을 쓰세요. 자, 잘 찍어요. 됐어요, 됐어요. 좀 나오자. 같은다 찍어요. 예, 반갑습니다. 아니, 안동역에서는 조금 따지고 멋있게 한번 포즈 좀 한번 재보세요. 오케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멋있다, 그림. 멋있네. 아, 살아있네. 아, 이따가 반주 맞춰서 해야지. 그 노래는. 반주. 반주기 있으니까 저기 앞거지. 어시구 저시구 황진 있거든요. 황진이 씨. 네, 황진이 씨. 어시구 저시구 돌아 황진이 황진. 자, 가 빨리 가. 가. 저시구 멋쟁이 영남이. 여자는 영재고 남자는 영남이. 전혀 안 어울리는 또 닉네임 황진입니다. 저는 이 최종수 사장님 카페 회원은 정식 회원은 아닙니다. 정식 회원은 아닌데 우리 공식 마마님하고 또 어르신들 계시고 매일 오다 보니까 회원 아닌 그런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뭐 카페 활동은 전혀 안 하는데 아마 이제 정모장에 있으면 아마 제가 계속 어르신들 모시고 올 겁니다. 그때마다 대포 추억 인사 못 드리겠습니다. 네. 회원 맞아, 회원 맞아. 와, 찍어, 찍어. 다음 정모 때는 유령 회원님 말고 진짜 회원님 되세요. 맞죠? 회원 맞아, 회원 맞아. 유령 회원이 아닌데 진짜 회원님 되셨죠. 그 다음에 안동의 일범. 이야, 안동역에서. 진짜 안동역이시네, 진짜 안동역. 반갑습니다. 저는 제작가하고 아주 어릴 때부터 고향 친구입니다. 그래서 몇 번 나오라 그래도 못 나왔는데 오늘 처음 나왔고 앞으로 많이 부탁합니다. 닉네임도 없어요. 앞으로는 안동역에서 닉네임을 붙이겠습니다. 우리 그다음에 뭐야 태권도 짱, 태권도 짱 박근혜 사장님 찍어버렸다. 아이고 내가 더덕을 먹고 막 힘이 받아가지고 그냥 내가 건강이 살이 그냥 네, 보세요. 어디 가셔버렸어 박근혜 사장님. 아 멋져. 오케이. 이모씨랑 어릴 때 친구가 있어. 아버지가 그저 공산시장 있을 때 이모에 설 때 어려 보이잖아.
옛날에 한 40년 이발을 참 그냥 손을 했어. 이발을 했어. 이발을 그 사정만 했는데 이발 너무 부자했어. 그때 이제 골프를 해서 골프를 해서 이분이 지금까지 연지만 지금은 돈 벌어가지고 갱택시 사업을 한 대 아니라 이거 12대를 갖고 운영하는 갱택시 와. 앞으로 개사장이네. 다음으로는요 저기 뒤에서 이제 고생하시고 우리 친구 저기 뭐냐 아이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품으로 돌아오시고 이상우 감독님 네. 이분한테 잘 보여야 이쁘게 찍어주거든요. 아 여러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영상감독 이상우입니다. 유튜브에도 보시면 이 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좋은 영상은 나쁜 것도 있지만은 대략 가수들 위해서 제가 지금 회원이 16,6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스마트폰에서 딱 영상도 이상 치면 내 영상이 나와 하나 딱 클릭을 하면 구독자 16,630명인가 뭐 100명으로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예요 이거는 거짓말. 그리고 저는 뭐 실력은 없었지만 우리 치정서 작가님한테 사진 찍는 걸 좀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능가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밥그릇은 나한테 올 거예요. 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카메라도 지금 4K로 다 지금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소니 그 최고 좋은 거였어요. 4K 나오기 전에 최고 좋은 HD로 다 했는데 지금도 있어요. 근데 요걸로 하는 게 더 좋더라고. 가격이 비싼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수분들도 좋아하시고, 심지어 화질과 앞으로 우리가 현재는 HD 시대인데 고화질 시대에서 울트라 시대가 이제 조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찍을 때는 저 카메라가 따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은 없지만 열심히 하는 보람으로 삼고 또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참여 좀 많이 주시고 저 많이 좀 들어주시고 성인성인권 해서 사진도 찍어드리고 영상도 해서 DVD 만들어서 이렇게 CD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좀 많이들 이용해 주십시오. 저 전화번호는 내가 명함도 몇 장 없지만 유튜브에 들어가보면 제 영상 밑에 저기 있어요. 카페 들어와도 신북단에 들어와도 제 영상 문의하면 010-9991-8003 이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밑에 내용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 영어로 ESW 해놓고 010-9991-8003 거기서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제작한 데에는 또 끝머리에 감사합니다. 영상도 이상 010-9991-8003 제가 제작한 건 그거 이렇게 적혀져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픈되어 있습니다. 뭐 숨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디 뭐 큰 뭐 행사장이나 아이넷 녹화장 이런 데 가서도 많이 해서 가수 분들을 올려드리고 하고 또 여러분들 행사장에서도 해주면은 추천하면 기꺼이 가서 또 잘해서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좀 이용 좀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처럼 웬만하면 이제 우리 회원들끼리 조금 상부상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올해부터는 조금 이분 예를 들어서 어느 쪽으로 사업을 한다 보면 모르는 쪽보다도 우리 회원들처럼 조금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이분 안녕하세요. 조금 기회와 기회가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애람댁에 부탁 좀 드릴게요. 카페에 저는 굉장히 여자이기 때문에 민감하거든요. 근데 카페에 이제 그걸 뭐 이렇게 그 넣는 것도 뭐라 그러죠? 그 넣어주는 거 뭐라 그러죠? 댓글. 댓글 말고. 게시글. 메시지 말고 그 카페에 그거 뭐 이렇게 글 넣잖아요. 게시글. 게시글. 게시글이나 그것도 있잖아요. 뭐 보내는 거. 쪽지 보내고 막. 네. 내일. 맞아.
이메일을 좀 엄청해요. 죄송해요. 메일 있잖아요. 제가 내가 작가님 메일하고 내 메일 보고 내가 잘못 받아버렸어요. 하루에 메일이요. 아주 그냥 매 수십 통이 오는데요. 그 메일이 하나도 값어치 있는 게 없어요. 전부 다 뭐 이모가 반스를 벗었네. 누가 뭐 붙었네. 뭐 그런 것도 그런 거는 저기 스팸 아주 머리가 아파버려요. 머리가 아파버려요. 제발 좀 그 야동 좀 보내지 마세요. 제발 좀 부탁드려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그 우리 카페를 이렇게 딱 봤을 때 부끄럽지 않게 제발 좀 애들이 볼 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저는요 제 카페도 애들이 요즘에 너무너무 컴퓨터가 발달돼가지고 그래 딱 누르면 다 알거든요. 애들이 여기저기 다 들어가고도 얼마나 창피해요. 제 카페를 보이지를 못하겠어요. 심플해서. 네. 제발 좀 인생에 살아가면서 도움되는 글기 좀 넣어주시고요. 좋은 글기 좀 넣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런 글기 좀 잘 제정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오늘 진짜 음식 맛있었죠? 네. 네. 제가 음식에 봐서 알아요. 이 많은 음식을 그래도 세상에 오늘 이렇게 많이 해주셨으니까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요. 아마 못 주무셨던 것 같아요. 우리 음식 정말 안 좋은가 봐. 예, 수고하신 우리 사장님한테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촬영 잘 좀 찍어라. 알았어요. 있어봐요. 여기 찍은 다음에 한 번 더 확인. 자, 멋지게.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아, 멋있었어요. 저 꽃하고 다 찍히네. 진짜 내가 꽃 때문까지 찍혀. 아 형, 네, 다 멋지게 찍었어. 아 고맙습니다. 우리 작가님 말씀도 마무리. 네, 그렇지. 야, 일부 마무리하고 이제 음악도 이제 풍악을 읊해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냅시다. 짜자잔. 어디서 똥먹으러 왔냐? 자, 우리 저 예의 좀 지켜주시고.